with you. I can't be sad with you. Just take my hand and fly up through the dreams where the skies are so clear. With you, I wanna stay with you. With you, I love the way that you love me today. Let's run up through the fields where the sun shines and heals. With you, I wanna stay with you. 장령 영치산 법화함이었습니다. 법화사입니다. 바뀌는 거더라고. 법화사 하면 네비에 나오고, 네. 법화암 하면 네비에 안 나온다. 법화사로 바뀌었겠죠. 왜 왔냐? 메기의 추억 아닙니다. 쌀바위 추억이 있어서 신기해서 왔습니다. 쌀바위? 근데 올 때 보니까 바위가 이렇게 세 분이 딱 서 있더라, 이거. 어, 맞아요. 아, 나머지는 다 숲을 보고 있는데, 맞지? 특이해서, 저기 뭐지? 하고, 설마? 이랬는데, 그쪽 따라오니까, 세 바위 맞지? 병풍사마 딱 절이 있네요. 그러니까 바위 속에 뭐가 있으니까 그게 아니겠습니까? 혹시 저 바위예요? 그런가 한번 가봅시다. 장령에서 가장 높은 가름절이 있다니까 등산 한번 해봅시다. 아 저긴데. 아 저긴데. 단풍나무 뼈가 된 거다. 검줄한치 있다. 야 단풍나무가 좀 작잖아. 그니까 크기가 힘들잖아요. 가을에 뭐 단풍나무 하나로 가을을 다 볼 수 있을 거야. 가을에 와야 될 제일 추천. 가을에 한번 와보고. 꼭 이런 데를 한번 오고 싶대. 이 큰 나무가 있으면 기운이 있는 것 같아. 그 계절에 맞는 기운. 주변에 엄청 많잖아, 낙엽이. 그래요. 그러니까. 낙엽 빨아서 참 좋겠는데. 이거 안 맞을 수 있는데. 이거 안 맞을 수 있는데. 한 군데 모다가 아마. 이거, 사랑은 뭐, 가까운 거야. 뭐고. 생각이 안 난다. 패스. 입으로 부족할 때. 가! 나 이거 가, 정우성이. 가, 그냥 가. 알았다, 갈게요. 탑돌이 초보를 위해서 딱, 위를 딱 닦아놨네요. 탑돌이 한번 하고 갑시다. 보다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, 위치는. 봉우리라 해야 돼? 아니면은 바위라 그래야 돼? 삼봉선생을 해야 되겠습니까, 삼봉선생. 사봉 아니야? 사봉선생. 거기 딱 중간에 그러니까. 대웅전이 위치해 아니, 있잖아요. 아니, 보다 보면 영산 딱 들어가고 보면, 뒤따라 들어왔는데, 보면, 야, 산, 저기 뭐지? 하나 딱 보인다니까, 산이. 맞지? 진짜, 진짜 멋지다. 보시면 딱 오셔서, 저기 뭐지? 하는 데 밑에가 절입니다. 이국적이야. 그래. 그러면서 우리 봤잖아. 저기 절벽 저 밑에, 정각이 하나 있는데. 그래. 저건가? 그랬잖아. 그러니까, 저긴 것 같습니다. 근데 거기가 관음전 같아요, 지금 보니까. 이런데도 처음이다. 법화사는 계속 올려다보게 된다. 다른 암자나 절은, 높이 있는 절들은 우리가 항상 내려봤잖아요. 그런데 이사철은 우리가 계속 올려다보게 돼요. 우러러보게 되네. 도리사 때 막 얼어가지고. 그래. 너무 추웠는데. 여긴 정말 따뜻하다. 햇빛이 있고 없고 제일 큰 것 같아, 빛이. 그렇죠. 그런 것 같아요.
여기도. 와. 왜? 되게 예뻐. 스님 세 분이 계시네. 그렇죠. 동자 스님처럼 보이고. 보니까. 웃고 있어서. 나 참 요즘 웃는 모습이 참 좋대, 그렇게. 그래. 웃음 지을 수 있고. 자식 키우는 사람 맞는가 봐. 어린 동자가 좋아 보이면 뭐. 그래, 애기가 예쁘지. 그래. 가늠자는 아니겠지. 봅시다. 약사를 불립니다, 맞지? 네. 약사를 불립니다. 이렇게 외부에 자복을 가져다 놓은 처음이다. 작은 배려지만 참 고맙네. 참 감사한 거지. 감사하게 느낌. 그래, 약사를. 여기 약사를 불리면 관음절이 있다는 거지. 그렇죠. 갑시다. 갑시다. 아, 낮은 곳이 아니에요. 봤어요? 어. 저 V자, 그 뭐라, 밸리라 그냥 V자 사이에요. 어. 구름 거치고. 산맥 사이에. 이야, 참. 그림 같다잉. 아, 불 때네, 불. 오, 정각에 이렇게 불을 떼는데도. 오, 그렇구나. 불을 떼네. 옛날 그 황토방처럼. 그러니까요. 불 아까 여기 지나오다 보니까 여기 선빵이더라고. 시민 선빵인데. 선빵. 어. 자율전기라서 이렇게 돼 있더라고. 아, 좋네. 무건수행 하실 분들. 불 넣어놓고 앉아있으면 좋지. 자율정진. 아. 이런 것도 괜찮다. 그래, 겨울에 불러놓고 조용하게 생각할 수 있는 좋지. 이런다, 애가. 네가 많니, 내가 그래, 많니. 그래, 이렇게 가만히 사람을 조용히 내 모습만 집중하는 것도 괜찮지. 그리고 조용히 불 떼고, 불 떼는 것도 참 좋거든. 불 보고 있어도 참 좋고. 불 떼고 조용히 한두 시간 있는 것도 괜찮지. 어, 좋네요. 어, 참 좋은 것이다. 그리고 오늘 와서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. 어, 맞아요. 스님도 못 받고, 공장주 보살님도 못 받고. 어. 와, 아무도 안 계세요. 아무도 안 계셔. 너무 조용하니까 그것도 좀 괜찮은 것 같아. 아, 여기. 4층 석탑. 어, 이것도 무슨 문화생. 어, 아, 그러네요. 맞구나. 고려탑이네. 어. 창녕에서 가장 높은 도량 가늠천 가늠길 20분 소요입니다. 저기 아 20분 빠른 걸으면 20분인지 어. 어린이 걸음으로 20분인지 올라가면 확인해야 됩니다. 와이프는 두 배로 걸릴 건데 보통 등산객 20분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. 그치. 뭔 삼성각 갔다가 네 고발의 정원으로 갑시다. 아 내가 볼 때 올 때 본 정각이 맞을 것 같습니다. 올 때 본 정각이 맞을 것 같아요.
워킹 이더폰 돌아가고 맞습니다. 지팡이 딱, 이거 또, 뒤에서 배려를 해주셨네. 너무 감사하네, 고맙게도. 하나 들으셔야 되겠죠? 네, 필요할 것 같아요. 이 지팡이 마음에 예쁘네요. 딱 가볍다, 스틱. 자, 스틱 들어갑시다. 감사합니다. 20분 올라갑니다. 이야, 진짜, 그냥 바로 그냥 올라가는데, 그냥. 1회 20분이겠습니다.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적혀있네. 멧돼지를 만났을 때 피하는 요리요. 멧돼지를 발견하면 당황하지 말고 삐그나고 하면 지르지 말고 바위 나무 뒤에 몸을 피하라고? 어디? 멧돼지 육수 빠르던데 꼬던데 우산을 소지하거나 우산을 펼치면 몸을 이렇게 하면 되겠네. 크 보이면 뒤에 멧돼지가 간다면. 시력이 안 좋다고 그러더라고. 아, 그래? 그래서 뭘 잘 안 보이니까 이렇게 우산을 펼치면 덩치가 크니까 아 나보다 크구나 싶어서 공격을 안 한대요. 봐버리면 지금 짠 이래 되겠네. 그러시든지. 그래 되겠네. 지금 우산이 없으니까. 그래 그 좋은 방법입니다. 요러 토를 하듯이 엄마 뛰어오지 않을까? 짠 하면 되겠네. 바바리맨이 나을 것 같습니다. 그래. 짠 하면 달려 받아보면 뭐 죽는 거 아이가. 다리는 쪽벌하지 말고. 알겠습니다. 주사함 올라가서 올라가네. 주사함이 뭐 최고지 뭐 차도 힘들어하고. 미타함은 소박했다. 미타함은 소박했다고 주사함에 비하면. 요건 좀 쉴 때가 있을 텐데 괜히 절에서 지팡을 놔두는 게 아니라니까. 형 근데 마트에 앉을 데도 없다 여기는. 전설 따라 삼철되기. 예. 힘들 때 힘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예. 집에서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막 숨 쉬고 뒷불에. 얼마 올라다카노? 대단. 그래 댕크다가 이제 이야기 해주려고. 예. 법파사 되기 전에 법파암이었는데. 네. 여기 지금 와도 이렇게 꼴짝이다 이거. 맞아요. 심신유곡이다 이거. 예. 그래갖고 그 보살님이 그 공정지 보살님이 밥을 하려니까 밥이 없는 거야. 쌀이 하나도 없는 거야. 그래서 걱정을 막 하고 있으니까 주지스님이 이제 공정지 보살님을 부르는 거야. 쌀이 없으면 쌀을 받을 그릇 하나라 따라오라는 거야. 그래갖고 그러니까 그때 남자니 법당 뒤에 큰 네. 바위가 있었대. 큰 바위에 이제 부처님이 이제 부처님이란다. 그 주지스님이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세작대기로 세막대 요렇게 후비니 그 구멍을 냈대. 그 요래요래 파니까 그 하루 먹을 양의 쌀이 나왔다는 거야. 그래서 고구로 밥을 해 먹고 이렇게 살았대. 그러다 이제 주지스님이 이제 또 이제 다른 데 수행하러 가시고 새로운 주지스님이 왔는데 아 앞에 주지스님이 쑤시면 나오는데 나도 안 쑤시면 뭐 부자가 안 되겠나 이라고 석공으로 때려붙대. 아이고 막 쉐를 막 팠던 거야. 부자 되려고. 거기서 빈대가 막 넣었다는 거야 깨지면서. 그러면서 법화암이 우리 옛날 속담 있잖아. 그 빈대 잡으러 나가다가 초가상간 태운다고. 그래서 빈대가 많아가지고 그 법화암 자체가 폐사가 됐대.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세워진 사찰이래요. 그렇구나. 그래 우리도 내가 호주머니 부자 될 생각을 하지만 적당히 주는 것만 먹어야 되겠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. 겸손해야 돼. 겸손해야지. 잘 된다고 쉐를 파보면 뭐 완전히 막 없어지니까. 그렇죠. 주시는 만큼 감사히 받으려고. 그렇죠. 이런 교훈이 있더라고. 오늘의 교훈 부처님이 주신 만큼 감사히 받자. 그렇죠. 욕심내면 안 된다. 그렇죠. 밥그릇도 깨진다. 중요한 거는 내 그릇만큼 받아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다. 맞아요. 주시는 만큼 감사히 받고 그 감사함이 커지면 그렇죠. 더 큰 복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아이고 우리 남편 다 컸네. 득도 하고 있습니다. 곧 아란에 이룰 겁니다. 재밌었지? 네. 가는 좀 보러 가야지 여러분. 출발! 갑시다 가는 좀 보러. 우리 아들 학교 와서 다행이지. 우리 학교 올라와서 우리 아들 올라왔으면 얻고 와야 된다. 자연적으로 말 없이 나오네. 무건성이 되네요. 법화산은 다 올려다보기만 되네. 아, 올라가면 내려가는 길이 내려볼 수가 있겠지. 좀 올라오시면 됩니다. 야, 이제 시작이야. 줄이 치기, 이제 시작이야. 이제부터 유격이야. 난간치 있으니까. 뭐,
맛보기지 이제 돌아가는 거야. 비경이 보이겠네. 이제 시작이지 뭐. 이제 시작이라 마음만은 있지만 날씨는 사람만 갈 수 있겠다. 천길 낭떨어지다. 잡고 돌아야 되네. 잡고 세 잡고 돌아야 됩니다. 우 낭떨어지면 낭떨어지. 야, 이 바위 위에 손잡이가 달린 것도 처음이다. 이. 야, 유격보다 나은데. 오메. 오메야. 우야, 멋지네. 야, 야, 이렇게 손잡이 달린데 처음 본다. 그래, 등산 안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, 4차로 왔고, 이렇게 지금 위험하니까, 다 손잡이가 다 달려있잖아. 감사하다. 여기 미끄러워요. 조심하자. 손잡이 있는 이유가 다 있네, 보니까. 우리 올 때 본 그, 크기가 맞는 갑이야. 얼추 나왔을 얼추. 설마적인가? 이랬는데. 맞네요. 드디어 왔습니다. 관음진 입성. 입성. 우리가 2022년도 작년에 졌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, 보니까. 그래서 안 올라온 사람도 있고, 아니면 내가 잘못 봤을 수도 있고. 최근에 짓다니. 정각이 세고 맞아요. 어, 그러네. 이야. 전경이. 멋지네. 와. 이야. 나무 봐라. 야, 멋지다. 펼쳐지네. 이야. 우와. 그 바위가 이 바위인가? 어. 갈라졌잖아. 갈라졌네. 근데 이 바위도 갈라져 있어. 당신은 갈라진 거 같잖아. 어. 아, 이게 고궁처럼 했구나. 들어가서 봅시다. 아. 고궁처럼 돼 있네, 나 가난보살님이. 야, 돌의 기운이 영험하긴 영험하다, 맞지? 관음전 바로 뒤에. 저기도 가설 쓰고 있다, 맞지? 어제요. 그러니까. 맨 꼭대기에. 그래. 경치 진짜 좋다. 진짜 좋다. 평온해지네. 어. 야. 산맥이 다 보이고. 그래. 우리가 저기서 올라올 때 저기는 아닌가벼 이랬는데. 그래. 그게야. 와. 저 호수 지나면서도, 어, 저기 산 특이하다 했잖아, 돌산. 새로운 암자가 새로 생겼네. 저기 다른 절이겠지. 한데 이 절이었습니다. 다음에 저기 보자 했는데 오늘 봤습니다. 내가 볼 때는 네. 이게 빈대고 먹고 쌀도 먹고 떠나가지고 그 쌀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장소면 얼마나 좋은 곳이겠나. 그렇죠. 근데 여기가 참 좋대. 타고 이렇게 올라오면 추웠는데 추워야 되는데 땀도 나고 땀을 식히면 원래 등산하시는 분들은 아시거든. 땀은 지금 추석 옷을 입잖아. 근데 춥질 않아. 땀 많이 흘리거든. 되게 공이 돼. 참 좋고 그런 것 같아. 그러니까 쌀도 안 나왔겠나. 그래. 한번 진짜 한번 오보실만 한 것 같아. 숨은 진주 같아. 여기가 안 나오더라고 사람들이. 자동 무거운 수행 되게 끄고 그러나 따뜻하게 붙이니 가피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아. 기운을 받는 것 같아요. 기운 받아서 네. 내려갑시다. 이제 시작이야. 내려막길 계속 내려막길입니다. 예. 여기는 행이 없대. 그래. 지구지구지구지구지구. 그래. 짧게 지구제구야. 그래. 아 진짜 예쁜 거 같아. 맞아요. 돌이 절경이다. 내려갑시다. 조심해서 내려가야 될 것 같습니다. 예. 폭파산은 예. 과식 소화불량일 때 절 한번 갔다가 관음절 한번 오면 바로 배고파질 것 같습니다. 야, 근데 조용하게 와갖고 조용하게 생각하고 고생하시고 후가 한번 보고 일어나서 밥 먹으러 가면 참 좋겠습니다. 왜 밥 먹으라는 얘기 있으면
배가 고프다. 산 타고 와서. 산 타고 배가 고픕니다. 뽀파사 참 좋네. 조용하게. 간음전이 참 좋네요. 먹고 일하러 갑시다. 맛있는 거 먹고. 예. 일하러 갑시다. 네.